South Korean girl group 9Muses feature in this year's Korean Film Festival in Australia, or KOFIA, with their controversial documentary 9Muses of Star Empire. SBS Pop Asia caught up with the girls recently to talk about the documentary and their plans to come to Australia. Hello people in Australia, thank you for loving our documentary and hope to see you soon in Australia. Yes, and I think you all see how we went through stuff and how we were happy and suffering and you know. But that's true. But because of that we're here and we're now happily singing on stage, so keep supporting us. 아무래도 힘든 점은 K-POP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붐을 일으켰기 때문에 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또 그 많은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또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굉장히 힘들었죠. 뭐 살아남기 위해서 내 개성을 또 키워야 되고 또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해야 하고 그런 점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혜미 씨는 개성을 키우셨죠? 개성이 있나요? 개성 미소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귀여워! 네. 저런 무기들이 있어야 되죠. 네. 좋은 점. 그리고 K-POP의 좋은 점은 또 저희가 무대에 정말 많이 서면서 많은 분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에린입니다. 하루에도 저희 한국 아이돌은 33팀이나 나온다고 해요. 그만큼 저희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네,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저희가 음악을 사랑하고 또 K-POP을 사랑하고 또 세계 여러분들에게 음악을 전달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지금도 이 시간에도 저희 연습생들은 모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POP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9Muses도 끝도 없이 발전해가며 노력할 테니 많이 예뻐해주세요. 에린이도 예뻐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지금 성화도요. 저희 다음 앨범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 나오면은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 호주 불러주세요. 네, 가고 싶어요, 호주. 가고 싶어요. 호주야. 호주 팬 여러분들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인뮤즈였습니다. 안녕. SBS Pop Asia. Let's go. Don't stop Asian pop.